첫 번째 고백을 하려고 한다 실패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볼 때 눈치챘을 것 같아. 맞아, 다시 전화하던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왜냐면 현아가 친구가 없는 거를 내가 알아. 친구를 많이 친구가 많이 없어. 맞아, 김신영밖에 없어. 맞아. 잘하네. 친구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 있으면은 나랑 얘기가 이제 잘 통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 절대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 그치 그치. 아니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 사실. 이렇게 술도 그때는 이미 내가 마음이 조금 있었지 나도. 그래서 이제 좋아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놀랬지 많이. 근데 왜 바로 대답을 해? 며칠 생각해봐야 되지 않았죠? 며칠 생각하기 하고 싶지 않았어. 현아가 이제 고백했을 때 기다려준다는 말이 내가 이제 데뷔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라는 뜻이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은 이미 더 좋아하는 게 컸어. 왜냐면 일단 만나고 싶었어. 살아있네 돈이. 와 멋있네. 전화가 왔는데 사진을 왔잖아. 사진을 소주랑 잔이랑 해서 보냈잖아. 그럼 그때도 나한테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보냈다고? 아 몰랐어? 전혀 1도 몰랐어. 현아가 나한테 아 너가 뭔가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페이크, 그러니까 페이크. 뭔가 편하게. 더 편하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고 뭐 말할 수 있게. 아니 그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그게 우린 얘기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그다 바보야 지금. 여자 동생이면 둘이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편하게 오해를 받지 않잖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잘못 던이는 그걸 나는 아 내가 진짜 편해서 그런 거구나. 이성적으로는 전혀 매력이 없구나. 이렇게 그랬지.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 너도 똑같이 소주와 잔을 갖고 와서 같이 마셔줄게 뭐 이런 생각은? 그냥 혼자 마시면 외롭고 뭔가 친구가 돼주는 거지. 친구가 돼주려고.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 센스라는 친구 되게 영철이 형 메모라도 좀 해. 친구라는 게 오늘 비가 올 때 우산을 주는 친구보다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친구야. 왜? 그 우산 같이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줘요? 왜 비를 같이 맞아? 우산이 있는데? 아, 우산이 있는데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야, 외로울 만하다. 여기 오면 외로울 만하다. 아니 근데 자, 오케이. 백 같은 놈들. 비 오는 날은 다 집에 있었어. 우리